자, 여러분들 여기는 대구 달서구 두리동입니다. 저희 외갓집 외할머니가 사시는 집 옥상입니다. 또 할머니가 또 상추도 이렇게 키고 옥상에서 꼬치도 심고 오늘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집밥 먹어볼 겁니다. 여러분들 할머니 집 왔는데 술 많이 먹었다고 혼났는데요. 그래도 꿀물 주시네. 자, 우리 할머니 밥상 또 손주 왔다고 또 갈치도 또 굽고 어제 술 많이 먹었다고 혼내시더니 또 우리 북어국도 끓여주셨네. 이게 또 어묵 넣은 김치도 있고 계란에다가 두릅도 있고. 자,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지, 나 아무거나 잘 먹지. 아무거나 잘 먹어. 여러분도 금방 오고 감사합니다. 아니 뭐 햄도 있고. 아니 김치찌개 넣어 먹으면 맛있지. 어제 많이 먹어도 아직 대부분 맛있더라고. 아니 근데 내가 아기 때 그렇게 이뻤다며 또. 어찌 웃으세요. 아기 때 엄청 이뻤다던데. 어릴 때 사진 없나? 사진 별로 안 찍었지 전에. 그지. 삼촌도 어릴 때 사진. 아 그래도 아기 때는 없는데 그래도 한 6살 이때는 그래도 저기 그거 뭐고 저 이모가 카메라가 와서 그 신혼할 때. 학교 고 데리고 가서 사진 찍고 또 데리고 왔을 때도 사진 찍고 해놨는데 아주 어릴 때는 백일 사진도 찍었는데 그거 뭐 어쩌겠다 삼촌하고 다른 애기 가는 한 달 더 묻어놨는데 그 사진관이가 사진 찍었는데 날짜가 또 이하고 저하고 밖에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는 그러고는 뭐 도사진도 안 찍어봤고. 이거 북어국 들깨 들어갔어? 들깨가루. 아, 물안 갖고 시원하네. 아, 속이 풀리네.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가 멋쟁이에요. 요가도 다니시고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멋쟁이 멋쟁이 아주.
어휴, 말해줘. 그 새우하고 같이 먹어야 간이 된다. 저런 맛이? 응, 그냥 먹으시면 그렇더라. 나도 밥 먹는다. 저에서 부모가 왔다고 한 점을 줘가지고는. 세발나물. 세발나물이 아니고 돈나물. 돈나물? 아 맞아, 이거 세발나물 아니구나 이거. 돈네이카. 이거는 방풍나물이다. 저 대매부터 등산 가는 데 따라가가지고. 그래서 사갖고 와가지고 장아찌도 담고 쌈고. 아 두릅인 줄 알았더니 방풍이구나. 근데 좀 다르다. 방풍나물은 살아남을 수 없다. 여러분도 혹시 영상 보시고 왜 할머니가 식사 안 하고 혼자 먹냐, 근데 좀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할머니 먼저 식사를 하셨대요. 맛나네 할매. 맛나요 할매. 아니. 누가 딴 게 남은 거 이거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요.
이따 또 한번 먹어야 돼. 아, 근데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어제도 대구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늘 와서 또 할머니가 또 술 많이 먹었다고 많이 혼내기를 했는데 그래도 손자한테 또 이렇게 또 북어국까지도 맛있게 잘 끓여주셔갖고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참 대구 와서 진짜 뭐 좋은 기억만 진짜 또 갖고 가게 되네요. 예. 자, 오늘 또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제 가야지. 아유, 할머니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깝구나. 여기 예. 아까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할머니. 안 좋은데 내린 거.